높은 렌트비와 높은 공실률로 인해서 아파트나 상가들을 소형 유닛으로 개조하거나 신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한인타운에서도 큰 유닛을 소형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웨스턴과 유가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한 빌딩. 이 건물 1층은 규모가 큰 유닛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임대하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자 한 유닛을 여러 유닛으로 나눠 개조했습니다. 소형 유닛을 개조하는 성향이 늘어나는 이유는 타운 내 높은 공실률로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LA 타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, 리버사이드, 샌버나디노는 지난 1분기 17.3%의 상업용 빌딩 공실률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사업이 안 돼서 이제 나갈 경우 이제 굉장히 건물주들한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. 이 그 사이즈들을 이제 작게 나눠서 여러 테넌트 분한테 나눌 경우 혹시 어느 분들이 잘못해서 나가시더라도 그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죠.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을 여러 유닛으로 나누는 또 하나의 이유는 큰 유닛을 하나로 렌트 주기보다는 여러 유닛으로 나눠 렌트를 주게 되면 보다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상가들이 이제 좀 잘라요. 잘라가지고 소규모로 렌트를 주는데 그런 식으로 렌트를 조금 저렴하게 해서 렌트가 나갈 수 있도록 상가 주인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. 개조되거나 신축한 소형 유닛은 아파트 시장에도 등장했습니다.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경우 475평방피트 크기의 개조한 스튜디오를 소개했고 새로 신축한 윌셔와 벌몬트가 만나는 코너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640평방피트의 원베드룸을 선보였습니다.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를 소형 유닛으로 개조했을 때 렌트 차이를 살펴보면 583평방피트의 원베드는 $1,550, 그리고 956평방피트의 투베드는 $2,295로 한 유닛을 두 개로 나눴을 때 $1,000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8 유닛 이상, 10 유닛 이상 유닛이 많은 것들을 선호하세요. 그 이유는 유닛이 하나 나가도 공실률이 적어들고 또 인컴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유닛이 많은 것들을 요즘은 선호하고 계십니다. 렌트 인상과 상가들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소형 유닛으로 개조하는 바람은 한동안 지속적으로 불을 전망입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